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일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는 증시 각도기. 예, 드디어 증시 각도기 또 이런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네. 아, 뭐 앞으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제가 어려서 워낙 몸이 약해 가지고 보약에 많이 단련된 사람인데요. 거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희에게도 기름진 내일이 밝기 시작합니다. 네. 아, 참 거칠거칠하게 어렵게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이팅! 자,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장은요, 아마존과 애플이 이끈 기술제 랠리 속 혼조 마감대 시작,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의 피가 강화되고 안전자산이 강세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도대체 판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증시각도의 TV와 함께라면 이 어려운 판세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보통 이렇게 될 거예요. 미국 시장은 다우가 떨어지고 그리고 S&P가 떨어지고 기술주인 랠리들이 붙어서 나스닥이 강세인 혼조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상 최고점 찍었는데 떨어질 수도 있지.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내용을 살펴봐야죠.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왜 도대체 안전자산 강세 또는 안전자산 쪽으로의 랠리가 나타났느냐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통화가 그 중에서도 N이 제일 먼저 강세를 보였어요. N이 강세? 보통 N이 강세일 때, 달러보다 N이 강세일 때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N이 강세, 달러, 유로 순으로 흐름을 보여줬고, 그래서 전체 지수로는 달러 지수가 약 한 0.36%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채권 시장도 굉장히 큰 강세였어요. 자, 이제 채권 시장을 볼 때는 어떻게 보셔요? 단기물과 장기물 모두 봐야 된다. 장기물만 강세고 단기물은 약세면, 자기들끼리 치고 노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보시면, 장기물, 단기물 모두 강세를 보여주셨어요. 10년물도 1.35, 1.45 아닙니다, 여러분. 1.35%. 이게 지금, 연초 막 랠리 뽑을 때만큼 정도 수준에, 한 4월달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었고, 2년물도 굉장히 큰 폭의 강세 내면서 0.22까지 오게 됐고요. 3개월물도 0.27BP가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올라서 0.050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금리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이 강세였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야? 뭐 유가 해소 안 되는 거? 그게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딱 잘라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다행히 애널리스트 래피키님께서 언급을 해주는데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뭐냐? 미국이 월말에 미국 부채 한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계속 늘려야 돼. 부채 끝도 없이 늘어나니까 늘려야 되는데 상대편에서는 막고 싶지. 지금 같으면 공화당이 호락호락하게 부채 한도 열어주겠어요? 안 돼. 아유, 나라 망해. 아유, 안 돼.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게 협상시한을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부채를 더 늘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채 어떻게 늘렸나요? 부채는 채권을 발행해서 늘린 거잖아요. 그죠? 채권을 발행해서 늘리는데 채권 발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 값은 어떻게 된다?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떨어지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건 쉽잖아요.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져. 흔해지면 떨어지고 귀해지면 올라가는데. 자, 그럼 부채 협상이 제대로 타결이 안 돼서 부채 발행을 못해. 즉, 채권 발행을 못해. 라는 상황이면 채권 공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아싸비오.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 시장 신났지. 안 그래도. 아, 뭐 땡길 거 없어? 아, 얘들아, 뭐 땡길 거 없니? 땡길 거? 뭐 이랬는데, 땡길 게 딱 떨어지고 쫙 땡겼습니다. 쫙!
그래서 이제 단기물까지 쪽 빨아당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 건은 모양새는, 겉모양새는 안전자산 선호가 전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야, 지금. 그죠? 위험자산 사상 최고치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그냥 돈이 많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 좀 쏠렸어. 그래서, 아, 봤더니 이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가 가장 크게 작동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오늘 시장 해석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은 호재가 떴으니 달렸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표들 발표된 게 상당히 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요. 지표 발표부터 한번 보죠. 오늘 이제 PMI 지표가 발표가 됐죠. 두 군데서 발표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이라는 곳에서 발표했고, 정보 제공업체인 IHS 마켓이라는 곳에서 두 군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는 PMI 제조업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는 60.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달은 얼마였냐? 64였고요. 예상은 63.3이었습니다.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아예 호황 아니네. 아, 그거 아니에요. 호황이야. 호황인데 너무 호황이 아니고 호황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호황이었네. 이런데 호황이야. 근데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좋다 좋으니까 덜 좋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이런 느낌? 뭐 이러면서 이쪽이 더 안전자산 쪽이 더 세게 간 흐름을 보여주었다. IHS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64.6으로 나왔는데요. 전달 기록한 역대 최고치 70.4에서 하락을 한 겁니다. 예상은 65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 최고치보다 떨어졌다고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떨어지니까 이것도 채권시장 강세의 자양분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채권시장 강세라고만 보기에는 오늘 시장 판세를 한번 쭉 다 읽어보면 이거는 뭐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거거나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가거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유가도 떨어졌죠. 76 꼭지 찍다가 내려왔고요. 지금 유가가 얼마로 마무리됐냐면 지금 현재 73.67이에요. 76에서부터 꽤 많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지금 또 떨어져요. 장이 새롭게 돌아가는데 또 떨어지고 있고요. 금값은 1800달러까지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뭔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구리값은 2%나 빠졌습니다. 지금 9300달러대 하고 있고, 호주가 떨어진 데 이어서 브라질 증시도 1%대 중반에 하락, 그리고 헤아라도 1%대 수준의 약세를 나타냈고, 유럽 시장도 거의 0.8몇%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야? 미국 시장은 혼자만 강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다우존스 지수가 S&P가 0.20% 빠지고 다우존스가 0.6% 빠졌으니까 빠진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 빠진 거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빠졌느냐. 게다가 나스닥은 올랐죠.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스닥은 오른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원래는 떨어지는 날이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약세를 보이는 시장인데, 나스닥은 도대체 그럼 왜 올랐느냐. 네, 기업들 중에 큰 폭으로 오른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애플과 아마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애플과 아마존이 이끌었던 증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아마존이 먼저 4%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번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거 얘기 드렸던 건데, 합동방어 인프라 사업, 제다이 프로젝트. 아마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센터하고 연관된 건데, 이걸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주를 했죠. 근데 이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수정된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러면 그 경쟁업체, 원래 아마존이 하고 싶었던 바로 그 경쟁업체인 아마존이 무려 4%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여기에다 이슈를 막 걸었던 모양이에요. 아마존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 중단해달라
미국에 계신 분 중에 좀 자세히 아시는 분 있죠? 제가 이거 자세한 내용까지는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못했으니까 댓글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달아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다 빠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뭐 겹쳤죠. 아마존은 경사가 겹쳤는데 그동안에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이끌고 있던 NDJS가 최고 경영자로 취임을 한 첫날인데요. 뭐 덩달아 축포가 쌓진 그런 형국의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DD칩싱 중국 사이버 보안 당국이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뉴스를 한 상당히 큰 포로 빠졌는데 오늘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폭락했습니다. 장중에 22% 빠졌고 마감은 19.57% ADR이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월스트리트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 당국이 DD칩싱의 뉴욕 증시 상장 몇주 전에 기업 공개를 연기해달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DD칩싱이 상장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끝이 벌어지고 있죠. 네, 뒤끝이 벌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자꾸 의혹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내부적인 사정은 분명히 있었겠죠. 나름대로 서로 간의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사정은 있었겠지만 어찌되었건 DD칩싱은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뭐가 있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핵심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핵심되는 상황은 테이퍼링 논의를 논의하기로 한그 논의가 얼만큼 논의되었을까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장난 같은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이 되었느냐? 자, 우리 테이퍼링에 그거는 지금 말고 다음에 하시죠. 다다음 달쯤에 하시죠. 뭐 잭슨 홀 연설 이후에 하시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듣기만 하고 다음번 모임 때 그렇게 한번 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요그 농도 있죠. 이 테이퍼링을 서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그 논의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그 내일 증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다 이제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환경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되었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제 우리 나침반님, 여러분들 덕택에, 홀로서기 어제 잘 했습니다. 근데 연합인포맥스가 저희 증시각도팀을 너무 사랑하네요. 지금, 저기, 없었던, 사전에 예약이 없었던 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애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매 채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에는, 나침반님이 이어서 제가 바통을 받아서 3일 연속으로 증시각도의 TV와 연합인포맥스 채널이 제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따 오후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